80개 나간다니까네. 처녀가요? 그럼. 그 가마를, 그럼 80개로 나가는 처녀로 가마를. 아, 뭐 요새는 그런, 뭐, 감수 있어. 그냥 뭐 찾다 댕기지. 아, 요즘? 뭐, 요즘이야. 요새는 뭐, 네. 그런 수에서 찾다 댕기지. 뭐, 감민수는 어딨어. 안 했지. 그냥 10개를 갔어 하니까. 근데 옛날에 여성분들이 꽃가마 타고 시집 가던 그때 시절에는 그렇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있었어. 가면 저... 어떤 놈은 뭐, 무거워가지고. 가마처럼 어떤 놈은 뭐, 10kg나 근절하고 조이가 갖고, 그건 예전에 무거워. 뭐. 내가 가장 그 여자도 무겁더라고. 나한테 가면 멸빙배 왔네. 무겁더라고요. 야, 세상에, 여기서, 그렇게 옛날 그때는, 그러면은, 시집 갈 때 가마를 안 타면은, 안 됐었는가 봐요. 가마를 타면, 차가, 차가 없으니까, 뭐, 얻고 가나 못하는, 그, 뭐, 가마 타고. 걸어가면 되죠. 안 걸어가, 예전에는. 여기는 남자들은 죽을 때가 있지. 내가 자가 미국 오니까, 화장실 그, 와가지고, 넘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털 넘어 내려가더라고. 아이. 아, 그럼 남자 중에서도 이제 결혼한 사람 중에서도 아들, 첫 아들을 낳은 사람을 가마꾼을 시켰구만요. 아들 낳은 사람은 뭐, 그거, 뭐, 가면 그런 거 안 미우고 합지만 주고 다닌다, 이게. 함요? 예, 함을, 마달을 낳은 사람이 함지만 주고. 함제비 가면은 돈 주고, 함제비한테 잘 보여야지. 얘는 그 함지고 뭐 관대판 그 전부 가져가거나 그 관대판 그 초대장에 있고 여자 똑똑히 지금 내는 다 가져간단 말이야. 그러니 그 그때는 그 결혼 한번 하는 게 얼마나 번거롭. 아유. 예? 근데 그 남자도 그거 가면 이제 초대 가면 관대판 다 써야 되거나. 사무관대. 응. 사무관대. 사무관대 써야 그게 뭐지 않겠나. 그 초대때 간 사무관대 여자는 쪽도로 시골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 했구만. 제가 어렸을 때 보니요 동네면 결혼식 하잖아요. 그 다 동네 사람이 다 모이더라고. 그 전체니까 모이지. 그 전체 모르고 좀 모이지. 사람은 전체만 뭐 한 100명 이상 뭐 전체 오는. 야 그거 먹을 거 준비하는 것도 그게 보통 일이 아니겠더라니요. 어우. 근데 다 모여. 막, 뭐, 마당, 그런 게,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마당에 사람들이요. 그냥, 뭐, 이쪽 옆에 구석까지 사람들이 찾더라고. 그럼 뭐, 여기도 뭐, 잔치에 가면, 그, 뭐, 노동사님, 뭐, 잔치모로 오는 사람, 잠은 뭐, 떡, 뭐, 이런 거, 뭐야. 그리고 저녁 때가 돼도 가지도 않더라고. 앉아서 계속 술 마시고. 어떤은 저관님이 그 뭐, 벽이 더 있지. 그러니까 옛날 집에서 맨들기 때문에 여자들 그 잔치 지나면 지금 뭐 식당 하니까 최소 뭐 두만 주문 사는데 그전 집에서 만들었다니. 그럼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뭐 그런 사람. 근데 음식 잘하는 사람은요 뽑혀 다니더라고요. 음식 잘하는 사람은 뽑혀 다니고요 인기가 좋더라고. 그 요리를, 옛날에도 요리 잘하는 사람이고, 뭐, 우리 어머니는 그, 먹는 거, 아, 요리는 잘하지. 예. 그, 뭐야, 이런 단지, 열었는데 제가 봤거든요. 문, 뭐랑 기름 같은 게 둥둥 떠요. 그래갖고, 이게 뭐래요? 그랬더니, 그게 강냉이술이다. 그러시더라고. 그게 감주라고 그래. 강냉이술요? 그 강냉이 싸우니까 감쪽 면단다니까네. 뭐 기름 같은 게 떠요. 그게 독해요. 저런 컵 안에만 박수한다고. 예, 그게 술이래요. 술이라 그러더래요. 그 뭐 옛날에 감주라고 하는 게야. 이게 술이다 그러시죠. 그다음 뭐 여쭤금 나가지고 여쭤금 꺼가지고 그러면 되는 거다. 이만한 단지 그걸 다 먹나 봐. 야, 다 먹지. 우리도 옛날에 어머니가 그 감주 잘 먹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술이 한 단지면 그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먹... 우리 어머니 그건 잘하거든 기술을 좋아가지고.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냥 벅적벅적 지금은 여관에서 뭐 먹기 때문에 뭐 지금 뷔페 가면 젊은 멋이지 만달 먹고 이러는데
민석도 막 안 사와 보면서 돈 좀 사고 그랬는데 얘는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먹거든. 잔뜩 지나면 한 이쪽으로 뭐 배설 해야 된다. 그 며칠 전부터 준비해야죠. 예, 한 이쪽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르신, 이 소고기 잡소요? 소고기. 육포 잡소요, 육포? 두런지 먹지 뭐. 아, 이거 아침에 잡수나고요. 아침에 암담 먹는 거. 그럼 어르신 그거 좀.